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 지침서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눈은 얼굴에서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으로 첫인상을 좌우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기능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 성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건강업 울산업에서는 눈 성형술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강길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눈은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 성형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흔히들 눈 성형이라고 하면 쌍꺼풀 수술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것 외에 또 다른 성형술이 있을까요? 쌍꺼풀 외에 눈 성형 수술은 눈 가로 길이가 아주 적은 사람은 눈 가로 길이를 키워주기 위해서 눈 내양각 쪽에 그 앞힘을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 몽골주름을 키워서 가로 길이를 키워주고요. 또 앞힘이 곤란할 때는 뒤쪽을 키워서 눈 가로 길이를 키워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쪽만 좀 시원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윗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 뒤쪽, 꼬리 쪽을 좀 시원스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밑힘이라는 그런 수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눈 뜨는 힘이 약해서 눈이 잠온듯 할 때는 그 눈매 교정 수술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눈 뜨는 힘이 아주 병적으로 약할 때는 안검 하수 교정 수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앞서 눈매 교정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눈꺼풀이 처지면 쌍꺼풀 수술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눈매 교정술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보통 정상 눈은 눈을 떴을 때 눈꺼풀이 각막을 한 1 내지 2mm 정도 덮인 부위까지 끌어올라갑니다. 그러나 눈 뜨는 힘이 약하는 경우는 이게 눈을 뜨더라도 잠오는 듯하고 눈 뜨는데 힘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무의식적으로 눈을 크게 뜨기 위해서 이마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마에 주름도 잡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쌍꺼풀을 해놓더라도 쌍꺼풀 자체가 힘이 없고 확실하게 안 떠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눈매 교정 수술로 눈꺼풀을 띄우게 하는 근육 주위에 있는 다른 근육을 끌어다가 보강시켜주면은 쌍꺼풀을 하더라도 좀 더 초롱초롱한 쌍꺼풀이 되고 눈 뜨는 데 힘도 덜 들고 이마에 있는 주름도 해결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쌍꺼풀로 하면서 눈매 교정 수술도 같이 해주게 됩니다. 네, 선생님. 동양인의 눈에서 가장 큰 특징을 꼽자면 몽고주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몽고주름은 무엇이고 이 몽고주름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예, 몽고주름은 백인이나 흑인처럼 쌍꺼풀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한 80%에서 몽고주름이 발견됩니다. 몽고주름은 눈 양쪽 내양각에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발달돼가지고 물갈퀴 모양으로 이렇게 덮여있는 경우를 몽고주름이라고 합니다. 이 몽고주름이 심하면은 눈 사이가 넓어도 보이고 또 눈 사이가 넓기 때문에 인상이 꼭 어린애 같은 그런 인상도 주게 되고요. 또 눈 가로 길이가 덮여있기 때문에 답답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몽고주름을 보통 피워주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몽고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몽고주름을 교정하기 위해서 예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했었습니다.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흉이 이 동양인들에게서는 잘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좀 난해한 그런 수술 중에 하나였는데 근래에는 새로운 그 수술 방법이 나와가지고 좌측 눈하고 눈 사이하고 우측 눈 사이가 3분의 1, 3분의 1, 3등분이 돼야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3등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몽고주름을 띄워주게 되는데 띄울 때 Z 모양 디자인을 해가지고 새로운 그 내양각을 만들어주고 여분의 피부는 하안검 쪽으로
눈 아래쪽 피부 쪽에 이렇게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흉이 안 생기고 해결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눈 성형이 다른 성형술에 비해서 접근하기가 쉽다는 인식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긍정적인 효과뿐 아니라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을 텐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실제 눈 부작용은 간단한 것은 뭐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좌우가 비대칭으로 짝짝인 경우도 있고요. 눈 수술을 했는데 눈 수술이 왠지 부자연스러운 경우도 있고 또 너무 크거나 쌍꺼풀이 너무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을 너무 제거해 버려가지고 쌍꺼풀이 하나만 있어야 하는데 여러 겹 쌍꺼풀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요. 또 수술 흉터가 심하게 남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를 너무 많이 제거해 버려가지고 눈꺼풀이 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술한 부위에 낭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심한 경우는 토한증이라고 해서 토끼눈처럼 이렇게 잘 안 감기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눈 성형은 작은 변화로도 이미지 개선에 영향을 주는 만큼 다른 성형술에 비해서 보편화되긴 했지만 그만큼 재수술 비율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하체 유연성 향상과 근력 강화를 도와주는 자세입니다. 자, 매트 앞쪽으로 가셔서 다리를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 양손은 발 앞에 어깨 넓이로 짚어주세요. 자, 오른쪽 다리를 뒤로 길게 뻗어 발끝바닥 놓고 무릎을 뻗어내줍니다. 자, 왼발을 왼쪽으로 90도 방향으로 발을 돌려주시고 뒷발도 바깥쪽 발바닥이 닿도록 돌려주세요. 자, 마시노우베 오른손은 바닥을 지그시 밀어내며 왼팔을 천장으로 들어주시고요. 이때 골반이 너무 바닥으로 향하거나 너무 천장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사선 방향을 맞춰줍니다. 자, 시선 위에 손끝 바라보시며 호흡 다섯 번 반복하셨다가 내쉬노우베 제자리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세요.